선수는 5세트 마지막 세트를 위해서. 와, 이거 다전지 정명훈 선수가 감히 나한테 4드론을 주네. 2연속 4드론. 야, 이거 본 2연속 4드론. 예. 이번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초반 진짜 말씀하신 대로 테란의 상할 만큼 저브의 3 아니면 제차 4드론도 충분히 가능한 맨 베스트 파이터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명 이번 세트 잡아야 돼요. 패스파인더 아니면 진짜 끝입니다. 자, 이곳이요. 노란색 테란. 와, 정말 나오네요. 자, 예. 제차. 특히나 정명 선수가 또 빠른 정차를 선호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야, 특히 이 맵은 또 오버로드 공중으로 가까워서 오버로드 정차가 빨라서. 이거 4드론 위력 꽤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예, 최현성 그 코치가 예, 정명훈 선수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머리도 살짝 식혀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2연속 4드론 가능하니까. 근데 안 받아가는 것 같아. 또 입구장 넓게 막나요? 네, 이것도 서플 짓고. 네, 이번에 드론 뺄 것도 없거든요. 서플 짓고. 야. 서플 짓고.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정찰을 가주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정찰이 또 늦어질 경우에는. 아, 이번에는 정찰할 필요가 없죠, 김윤환 선수가. 아니에요, 정명훈 선수가. 예, 김윤환 선수는 지금 정찰 갈 필요 없습니다. 오버로드로 예. 테란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연봉을 진짜. 야, 예. 홍대래 선수가 얼마나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진짜 연 4드론으로 제차 4드론 이기면 진짜 그렇죠. 예. 3연봉 이거는 같은 저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정찰이 또 늦어요 거예요. 정찰이 이거는 드론 보낼 네. 필요 없이 그냥 위치 알았어요. 아까보다 더 강력한 4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정명훈 선수가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100원 모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서플라이 디퍼 짓고 틀어 막은 다음에 하여튼 머리는 한두 개라도. 정명훈 선수 그냥 자신이 할 걸 자신이 준비해 온 것만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속 4드로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SB라도 보내봤어야죠. 너무 입구 저거 그나마 중앙은 막았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짓고 있는 건물은 수리가 안 된다는 네. 거니까. 그리고 저 중간 건물을 두드리면 4기가부터 두드리면 일단은 금방 깨지고요. 머리 나오고 네. SCB 나와야 돼요 지금. 네. SCB가 또 비벼줘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드론은 미래가 있어도 4드론은 미래가 없거든요. 막으면 마린이 하나만 나오면 마린 세차예요. 그러나 마린 이 건물을 두드리고 있는데 벙커를 마린 안 나옵니까? 마린 언제 나옵니까? SCB 다 죽은다면 마린 족쏴야죠. SCB 다 죽은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저 멀리 걔도 오고 있어요. 말이 놓쳐. 서플. 하지만 SCB는 공격병입니다. SCB는 공격병. 서플. 아니 서플 안 줘도 이제 막을 수 있죠. SCB 말이 지켜주면서 머리로 말이 컨트롤하면서 말이 어차피 지금 저글링 두 개씩 계속 오기 때문에 한 기막인데 저 멀리 두 개밖에 안 해요. 야 이거 그냥 승부. 여기서 막느냐 못 막느냐 승부. 막았어요. 정명훈이 일단 프로킥 가고 5드론은 이렇게 플레이하고도 운영이 되지만 자, 4드론은 그렇죠. 여기서 드론 뽑고 이렇게 네. 운영이 안 되거든요. 네, 4드론은 완전한 올인의 치즈러시기 때문에 일꾼이 이렇게까지 살아나봤다면 네, 이제는 김유아 선수의 미래가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야, 정명훈 적잘 안 되고도 막았어요. 그걸 막다니. 예. 자, 진짜 타이밍이 삼머리네 입구 막혀 있고 이렇게 되면 요 그 건물 짓고 있는 SCB를 때려 잡는다 그래도 예 저 서플라이 디퍼 하나 부수는 동안에 삼머리님 저분이 다 죽입니다. 그럼요. 예. 최단 거리로 최적화에서 왔으면 불구하고 베럭스가 네. 완성된 다음에 저글링이 무너뜨기 시작했어. 아무도 수비가 됐습니다. 무대 보유하자 정명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김유라 선수는 이미 예, 사실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걸 일단 게스트 재치를 올려서. 예, 현재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게스트 재치 올리고 그냥 반업 저글링을 재차 한번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나마 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어떻게든 러커를 최대한도로 빠르게 생산을 해갖고
어린 공이 아 멀티 먹고 이렇게는 사실상 어려운데요. 네, 일꾼 네. 많이 잡고 테란이 일꾼 아무리 많이 잡고 했다든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네, 곧 팩토리 완성되면 벌처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해처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개스라도 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 벌처가 나오니까 또 한 번 이제 휘둘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어차피 질질을 못 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네. 이 이유가 뭐 먹히지 않을 것처럼 본인도 알고 있어도 그냥 아는 거예요 김이라는요. 네, 저 2연속 4드론이었는데 테란이 입구 쪽으로 나와줘서 예, 틀어막는 형태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참 예, 그 머린이 생산되면서 이제 그나마 안쪽으로 나온다는 이런 면이 있긴 있었지만 야 진짜 김인환 선수는 도착하면서 어 이겼다 4강 내가 갔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을 거예요. 예, 예 결국 정면 선수가 예, 팩토리 이후에 벌처만 생산해서 커맨드를 짓기보다는 예, 서포트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 질질 끌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아, 개싸나 안 먹었는데 공중기지 하나 튀어나온 거 그냥 못 막죠. 네, 이 벌처 하나도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사신과도 예, 발업도 안 됐는데요. 얼마나 예, 저 벌처를 잡습니까 저걸 예, 이겼다는 그런 벌처인데다가 이어서 레이스 오고 그러면은 아 쓰레처리를 가는군요.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김인환 선수가 특정 타이밍에 저글링을 한 분의 반, 두 분의까지 한꺼번에 뽑아갖고 승부를 한번 해보는 거. 네, 네 이런 체제가 뭐 김인환 선수 어쨌든 모험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결국 해처리 하나 더 펼친다는 게 드론을 단시간 내에 뽑아내면서 후반을 도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정면 선수는 예, 본진을 한번 노려보는 거. 예, 지금이 그야말로 뭐 레이스를 생산해서 또 한번 견제도 가능하겠지만 예, 드랍식 뽑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은. 예, 예, 아, 레이스가 뭐, 뜹니다. 가스 제로인데요, 김인환은 레이스가 떠요. 이거 다른 종류를 때리면은, 저글링 달려들면. 네. 아,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곧 레이스 떠요.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네. 네, 뭐 4드론 이후에요 지금은요. 네, 이 경기는 정명호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매우 높습니다. 뭐 사실상 4드론 막혔을 때 네, 어느 정도 뭐 예,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와 좀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일단은 히드라이스크 대는 지금 상태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어가고 뭔가 너무 후반을 도모하게 되는 네, 정명호 선수의 테크가 너무 빨라요. 네. 자 김인환 지금 막 그 채널을 트신 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인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레이스 나왔는데 뭐 하고 있던 거야? 김인환 4드론 놉니다. 네. 4드론을 정명호 선수가 정말 일꾼 컨트롤 등등을 했고 환상적으로 막은 거죠. 네. 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김인환 선수가 네, 정명호 선수가 결국 승부를 보기 위해서 네, 본진 출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네, 뭐 어느 정도 본진 쪽의 드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플레이만 좀 무난히 막아내면 물론 김유한도 미래가 있긴 해요. 네, 정면의 멀티가 지금 꽤나 늦기 때문에. 네. 근데 다음 달 진짜 실어서 8기 병력이 레이스타로 오면 드랍식으로 오면 네, 그래도 그나마 얻어 막고 있었던 드론을 네. 네, 캐스통에 붙여가지고 캐스통 안으로 집어넣는 계속 해게끔 이런 플레이나 막고 있었던 거 지금 와서 익스트랙터로 바꿔주고 등등 김유한 선수도 잘 버티고 잘해주고 네. 있는데 네. 정말 무서운 건 지금 본진 드랍이거든요. 드랍도 무섭고 예, 지금 3웨럭스에서 쭉 모아가지고 메릭이랑 같이 입구 그냥 대놓고 대박 돌파 스팀팩 쓰면서 하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섭습니다 지금. 예. 오 사이언스 퍼틀렉 퍼실리티까지 네. 예, 성큰이 한 3개소 정도 지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저글링 히드라만 가지고는 메릭도 갖춰져 있는 머린들 상대는 너무 어렵고요. 예. 숫자가 뭐 완전 뭐 압도적으로 많은 모를까. 네, 조기에 발견하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수인데 아 오히려 이걸로 좀 예, 낚시를 하네요. 네. 자 이쪽으로 경력 유독해 하고요. 근데 앞마당이 비었죠. 네. 앞마당 성글 하나요. 아 이거 뚫려요. 네 경력이 네. 같이 있으면 막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 성클이 하나나 히드라가 빠져 있는 게 좀 크네요. 네. 아 드랍마당은 이렇게 되면 버려야죠. 네. 네. 네 어차피 정명훈 선수도 멀티는 늦으니까 앞마당 버리고 어쨌든 드론 숫자는 일단 많고요. 아 네. 이게 뭐. 해처리만 날려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넓은 지역에 펼쳐서 싸우게 되면 메딕이 있어도 히드라들이 1.4 해주고 그러면서 머린들은 이길 수가 있는데 예. 자 내려오면 히드라 쏘고 아니면 해처리 깨고 해처리 자 많이 튀기랑 아 뭐 다음 타가 끝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드랍십이 병력 타고 타도 네, 이번에는 그렇죠 드랍십 병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
상대방도 마음 비웠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니 4대로 막았는데 만약에 경기를 진다라고 했던 정명훈 선수는 이거는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시달립니다.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네. 잡아야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 시달리게 되죠. 네. 네. 김현우 선수는 이제 5세트 마지막 세트를 위해서 야. 와 이거 다전지 정명훈 선수가 네. 감히 나한테 4드론을 주네. 2연속 4드론. 야 이거 본 2연속 4드론. 네. 예.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진 배틀입니다. 본진 배틀. 저그 상대로 본진 배틀 나온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멀티 배틀도 아니고 본진 배틀이에요.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가 만약에 이번 두 번째 4드론까지 맞아갖고 정명훈 여기서 끝났으면 그거는 지금 홍진호 이묘한 홍진호의 3연봉이 10년 가는 거야. 10년 그렇죠. 10년 넘게 가고 있는 건데 예. 이 2연사라 그래야 되나 2연속 4드론의 정명훈 홈런 이거는 앞으로 또 향후 10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명훈 1을 안 보는 거죠 지금. 예. 정명훈 선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다음 경기 또 있기 때문에 유난히요 네. 본진 배틀 맞아봤어. 예 지금 이거는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4드론 두 번 맞고 그다음 한 번은 막았는데도 지금 배틀 뽑고 있는데 3연봉 나간 선수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러커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배틀 네. 배틀이랑 지금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병력이랑. 야 위풍당당한 네. 전례 그동안 스타크래프트에서 보기 힘들었던 본진 배틀 네. 야, 배틀 탱크 마르메 닉소입니다. 이건 10년 전 그냥 테란이 본진 플레이를 저그 상대하듯이 시절에도 정말 본진 배틀은 없었어요. 예. 움직이는 사령부 네. 저글링이 저걸 보고 뭔가 있을 거예요. 히드라가 얼어 있어요. 웃습니다. 히드라가 앞마당에 얼어 영훈아, 있습니다. 내가 형인데 다 같이 나도 뭐 예. 먹고 살라고 한 건데 네가 예. 배틀을 예. 뽑아. 배틀은 뭐 히드라가 그냥 배틀 한 경우는 간단히 제압할 수 있어요. 배틀 하나인데 뭐 근데 머린 메딕과 탱크와 함께 온다는 거. 그럼요. 예. 가장 예 호화스러운 호의를 받고 있는 배틀 크루저입니다 네. 지금. 아 그 혹시나 모를 멀티지역도 한번 가봤고요 또 예 드랍집이 한 10분 만에 가장 많은 유닛이 나왔습니다. 머린 메딕 탱크 벌처 드랍십 배틀. 야 한 번에 다 나왔다 이거. 네 한 번 더. 네 지지 치는 거죠.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네. 야 이건 배틀 점사에서 야. 야! 마지막 세트를 위한 것이야 이거요. 제제 와 배틀 춤까지 네. 정명훈 네 근데 중요한 건 배틀이 0킬로 끝났습니다. 네. 0킬 네. 아니 이거 형동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지금은 진짜 형도 4드론 두 번 했잖아. 그래 승부는 승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 김인환 선수가 기세상 머린들한테 히드라 다 맞아 죽더라도